볼싱글즈 프로그램 있잖아. 시즌1을 할 때 그 작가님이 연락이 왔었어. 야, 나 진짜 이제 하트 시그널 못 나가겠지? 그런 거 못 나가겠지? 그러니까 언니 이제 언니 나가려면 미국 가서 러브아일랜드 나가야 돼. 제 미주가요, 여름날에 눈처럼 다 흘러내리는. 갑자기 제 옆을 지나가면서 아니 센 척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뭐라 그랬더라? 뭘 야렴 인연이 으유 으유 막 이러면서. 아 진짜 싫어. 왜 그래요? 진짜. I can't even get to work straight. I stagger in the old town. One day I'm gonna break my teeth. Crashing down against the lamplight in the street. 안녕하세요, 미우들 재미포입니다. 오늘은 별거 없고요, 어디 안 나가고요, 집에만 처박혀 있을 건데요, 겟레디 위드미 찍을 거예요. 떠들고 싶어서 하는 아무 말 대잔치 겟레디 위드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은 제 말의 주제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저렇게 얘기하고, 겨우 얘기하다가도 이거 얘기하고, 주제가 막 휙휙 바뀌고 제멋대로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칠 예정이니까 아무도 제 이야기 맥락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주의해주세요. 이거는 정샘물 물크림. 제가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얼굴에 별자리가 났어요. 여기 따다닥 별자리 났죠? 모낭염인 거예요. 화장을 지금 사실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얼굴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 겟레디 위드미를 찍어야 돼요. 그리고 여긴 또 견우와 직녀 사다리, 여기 다리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저 엊그제 그 넘버즈인 테스트 영상 찍으면서 술 왕창 마셨잖아요. 술 왕창 마신 날 이제 핸드폰 찾으면서 이렇게 침대에 누우려고 눕다가 그 침대 머리에 그냥 찍혀버렸어요. 뭐라는 듯이 정신 차리라고 제 침대가 대가리스를 팍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눈과 눈 사이에 일자 이 다리가 났으니까 이것도 살짝 모르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흉터가 많아요. 몸에 흉터가 많아요. 멍도 되게 많이 난다? 나 몸에? 아 오늘 반말할까요? 갑자기. 오늘 찐친 모드 어때 친구들? 예정이 없었지만 오늘 반모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 그 내가 몸에 멍이 진짜 자주 든다? 그래서 저번에도 보니까 여기 손목에 멍 그대로 든 채로 영상 찍고 다리에도 엄청 멍이 많아. 진짜 다 멍이거든? 멍에다 흉터에다가 뭐 살성이 약해가지고 피부가 자극을 조금이나마 받아도 확 멍들고 흉터나고 멍도 잘 안 낫고 그 상처도 잘 안 낫는 그런 이상한 살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상하게 코 수술은 빨리 회복되더라. 아무튼 나는 멍이 잘 나서 막 어디 이렇게 멍들어서 나가면 진짜 맞고 사는 줄 알고 맞고 다니는 줄 알아. 물론 내가 가언니한테 맞고 살고 있지만 걔 흥분하면 진짜 텐션 장난 아니거든. 내 딸내미 아악 소리 지르고 집안 돌아다니고 내가 그러고 살고 있지만 아무튼 나 어디 가서 맞고 살진 않아. 아마도 내가 이렇게 멍들고 나와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늘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 오늘 피부 상태 정말 bad, BAD 하다고? 그래서 오늘 요 넘버즈인 그린더머 커버 톤업으로 베이스를 깔아줄 고얌. 아 오늘 나 화장품 왕창 새로 산 것들로 해볼라 했는데, 아 나 원래 이거 파운데이션 쓸라 그랬단 말이야. 그 에스쁘아의 새로 나온 비벨벳 파운데이션. 케이스 부터 겐지. 아 나 이거 새로 샀는데 오늘 얼굴에 별자리가 너무 환상적이게 나가지고 너무 얼굴이 따가운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 커버 톤업도 신상이고 꽤나 파운데이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박한 톤업 크림이야. 내가 진짜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으면 이 얼굴에서부터 티가 나거든? 그냥 푸석푸석해지고 막 얼굴에 이렇게 열꽃이며 별자리며 다 나가지고 피부가 엄청나게 예민해지는데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뭐야? 머리띠 내려왔어. 여러분 이거 안경 아니고요. 이거 지금 말하다가 저도 모르게 내려온 제 머리띠라서 자꾸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와도 이해해주세요. 가발이라 머리띠가 미끄러워서 이게 자꾸 내려오나봐. 아 오늘 피부 상태가 말이 아니라가지고 안되겠다. 나 파운데이션을 그래도 소량 좀 쓸게. 내가 은근히 메이크업에 대해선 완벽 소이사라서 말이야, 요 파운데이션을 안하고 지나가면 오늘 베이스가 너무 마음에 안들 것 같아. 울긋불긋한 게 너무 나올 것 같아. 어차피 어디 안 나가고 침대에 위에만 있을 겟레디 위드미니까 이거 촬영하고 너희랑 미우드이랑 수다 열심히 떨고 바로 지어내면 되거든? 그래서 잠깐의 고통을 조금 마주하도록 할게. 아 역시 파운데이션 이거 좋다. 에스쁘아 거 나 정말 얇게 한 겹 발랐거든? 나 여기 지금 별자리 커버된 거 보이지? 여드름들 모낭염들. 좋다.
얘들아 나 사실 그동안 드릉드릉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시동 걸 말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돌싱글즈 프로그램 있잖아. 시즌 1을 할 때 그 작가님이 연락이 왔었어. 유튜브 잘 보고 있는데 저희가 MBN 그 프로그램에서 그때는 그 돌싱글즈라는 이름도 안 정해져 있던 때라 나한테 그냥 저희가 싱글분들 있잖아. 약간 갔다가 오신 분들. 같은 아픔을 겪으신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연애 프로그램? 서로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연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혹시 미팅 의사가 있냐? 했는데 나 사실 미팅 그때 의사가 있었거든? 작가님께 1차적으로 들은 내용은 되게 나한테 흥미롭게 다가와서 나는 미팅을 하고 싶었다가도 그때 사실 내가 여기 채널에 제대로 상황이랑 그리고 뭐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냥 잘 오픈을 안 하는 상황이었거든. 진짜 나 한 지 얼마 안 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미우들에게 자세하게 공유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어. 그래서 미팅을 하려다가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이라 그래야 되나? 압박감? 두려움이 커져서 그때 안 나갔거든? 미팅을 취소했던 게 기억이 나. 연락을 안 드렸어. 그냥 너무 좀 피하고 싶어서 갑자기 회피형으로 바뀌더라고 내 성격이 후루룩. 그래서 그때는 못 나갔다. 근데 엄청 후회되던데? 아무튼 그랬다는 거야. 근데 나 솔직히 나갔으면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감정적으로 그냥 소비도 심하고 프로그램 특성상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좀 내 성격이랑은 되게 안 맞았을 것 같아. 거기서 좀 개그맨 역할 아니면 재롱잔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오지 않았을까? 그냥 그러고 나왔을 것 같아. 그냥 즐겁게 내 장기자랑 뽐내고 성대모사 뽐내다가 나왔을 것 같아. 이거는 컨실러 베이크메이크. 근데 나 친구들끼리 농담 그냥 하면서 이런 얘기 하거든. 절대 생각은 없지만 그냥 재미로 난 농담에 살고 드립에 죽는 사람이라서 약간 친구들 분위기 보다가 연애 프로그램 얘기 같은 거 서로 나오면 나는 농담으로 아휴 나는 이제 하트 시그널이나 솔로 지옥 같은 건 전혀 못 나가겠다 이러는데 애들 분위기가 되게 싸해지더라고 그럴 때마다. 나는 약간 내 상황 있잖아. 내 친구들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스펙타클한 경험들을 유머로 승화해서 애들 정적을 즐기거든? 나 사이코 같아? 좀 그런 거 있잖아. 임신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올 때 그냥 나는 겪어본 얘기니까 나는 해봤는데 전혀 그러지 않던데? 이러면 좀 안 친하고 약간 거리 있는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정숙해지거든? 내 말 한마디에. 왠지 모르겠는데 난 그걸 되게 즐겨. 광기. 근데 아 진짜로 나는 이제 솔로 지옥이나 아트 시그널 그런 거 못 나가겠지? 언제 한번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너야 너. 얘가 기억은 날라나? 내가 한번 너한테 그때도 그런 거였어. 아 야 나 진짜 이제 하트 시그널 못 나가겠지? 그런 거 못 나가겠지? 이러니까 언니 이제 언니 나가려면 미국 가서 러브 아일랜드 나가야 돼. 거의 이혼녀들 아무렇지 않게 나오잖아. 에이소도 나가잖아. 러브 아일랜드나 투안 나가야 된다고 얘가. 핫하다 핫해. 유교 코리아에서는 그런데 약간 힘들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살 열심히 빼서 몸매 교정해가지고 프레스 당겨서 저 미국 가가지고 투안 좀 나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나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어? 못 본대. 안봐. 아 파우더 해야지 파우더. 여러분 파우더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애써 올려놓은 베이스들이 흘러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내 주식처럼. 제 미주가요. 제가 미국 주식에 이제 조금씩 적금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안정성 강한 그런 거 가지고 조금씩 넣었는데 아니 글쎄 지금 상황 아시죠? 네, 국제 상황 그것 때문에 아이스크림처럼 얌전하게 흘러내리던 이제 거의 뭐 여름날의 눈처럼 다 흘러내리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냥 은행에 적금을 했으면 제 돈 그대로 원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한 11월 달쯤에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가졌었어요. 저희 동네 쪽에서. 근데 제가 아무래도 좀 애가 있고 밖에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친구들을 이쪽으로 많이 꼬드겨서 넘어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친구들이 감사히 와줬는데 제가 그때 화장품 파우치가 요만하게 크게 있었거든요. 거의 뭐 화장품 캐리어였어요. 근데 그거를 친구랑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편의점 앞에서 친구 마스크 사온다 그래가지고 편의점 앞에서 이거 벤치 앞에 놓고 친구랑 대화하다가 뭐 화장실 가고 어쩌고저쩌고 술집 찾고 이래가지고 술집에 들어갔는데 케이스가 사라진 거예요. 나 화장품 캐리어가. 근데 그게 사라져도 뭐 아 그래 어떻겠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게요. 제가 그날 당장 다음날 날에 자빈드 서울 파운데이션 소개 마켓 오픈 영상을 찍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화장품 캐리어 안에 제 자빈드 서울 신상 파운데이션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큰일이잖아요. 진짜 미쳤다 하면서 제가 호들갑을 떨면서 정말 거기 주변을 다 수색했어요. 진짜 편의점에 부탁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찾아봐달라고 하고 거기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찾아내고 그리고 괜히 벤치 그쪽 앞에 앉아가지고 범인은 현장 앞에 나타난다고 내 캐리어 비슷한 가방이라도 들고 다니는 놈 보이면 레이더 발동해가지고 현미경 이렇게 현미경 찾아보고 저 그랬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경찰까지 제가 불렀어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게 사실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거예요. 저 거기다 현금도 있었거든요. 그 캐리어 안쪽에. 그냥 그거는 신고해야죠. 누가 가져갔으면. 그리고 딱 편의점 앞이어서 CCTV에 찍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실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고 경찰분들도 지금 당장은 이게 도난 신고를 하면 어차피 접수가 월요일날 들어가니까 침착하시고 제가 얼마나 흥분해 있었으면. 로스트 112 같은 데다가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계속 물건을 확인해 보시는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일단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경찰분들은 저희를 기가 조치를 하셨지만 저희는 거기서 버티고 있었죠. 범인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일단 제 친구들도 고맙게 다 기다려주는 상황에서 이제 저 벤치 앞에서 그냥 멘붕 상황이었어요. 경찰분들 돌아가시고 저 완전 멘붕 상황에서 어떡해 하면서 막 눈물을 훔치고 막 스트레스 수치가 거의 맥스였는데 아니 어떤 정말 저보다 한 10살은 어려 보이는 남자인 친구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침을 툭툭 뱉으면서 뭔지 아시죠? 이거 클러치 가방이면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침 찍 뺐길래 쳐다보고 이러고 그냥 친구들끼리 전 핸드폰 있는데 갑자기 제 옆을 지나가면서 아니 센 척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뭐라 그랬더라? 제일 등치 큰 친구가 저한테 뭘 마려? 마렵긴 했지 그때 주먹이. 아무튼 뭘 야려 이년이 거의 뭐 제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마냥 뭘 야려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같으면 한참 어린 게 야 들었어? 내가 진짜 야 누나가 봐준다 이러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그날 제 기분이 맥스였잖아요. 스트레스 예민지수가 맥스를 찬지라 저도 이걸 못 참겠는 거예요. 제가 딱 그걸 듣고 나서 친구들 보고 저도 들으라고 둘 다 찌질한 게 서로 맞붙진 않아 들으라고 저기다 대고 일부러 아 진짜 센 척 오질나게 하네 이랬어요. 아 센 척 오질나게 하네 진짜 뭐 되나? 이랬어요 제가. 뭐 되나? 진짜 센 척 오질나게 하네 이랬어요. 근데 걔가 들었나봐. 가만히 저기 가더니 몇백 미터 떨어진 곳 앞에서 친구 막 여자인 친구들도 막 이렇게 술집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지네끼리 막 수근수근 거리는 티가 나요 저기서. 응? 티가 나더라고. 누나가 모를 줄 아니? 내 이야기하는 건 모를 줄 알아? 그래서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보고 있었어. 이러고 어디 한번 덤벼봐라. 한 대 맞아서 땡값의 무서운 맛을 알게 해줄게. 어디 한번 덤벼봐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니 글쎄 그 남자의 그 세 명 무리가 저를 보면서 누가 봐도 이 마스크 안에서 욕하는 이런 고갯짓 있죠. 저 쳐다보면서 으유 막 이러면서 진짜 싫어. 왜 그래요? 진짜? 내가 진짜 거기서 얼탱이가 빠져서 친구한테 진짜 저도 야 잠깐만 너네 있어봐 이런 거예요. 내가 갔다 오려고 야 너네 잠깐만 있어봐 했는데 이제 친구들 둘이서 야 너 너무 취했고 너 어차피 가봤자 아무것도 못하잖아. 너 정미야 너 가봤자 아무것도 못하고 괜히 개싸움 만들지 말고 오라고 그냥 가만히 좀 있으라고 지금 너 취했다고 말려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 이렇게 화가 또 어느 순간 제 분노 그라데이션 컨트롤 어려움이 이렇게 팍 사그라들었지만 친구들 덕분에 아무튼 그 친구들 때문에 덕분에 더 화가 났었어요. 그날 정말 속상했고 내가 캐리어까지 잃어버린 마당에 나보다 10년 어린 친구들한테 그렇게 욕을 아무런 게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렇게 센 척을 당해야 되나. 또 서러운 마음에 진짜 집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딱 1차 술집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캐리어 여기 있다고. 그 친구들한테 욕먹고 나서 이제 집 가려는 택시 안에서 딱 연락이 오더라고요. 범인은 1차 술집이었어. 그리고 나였어 범인이. 내가 잃어버렸던 거야. 그 캐리어가 너무 깜장색이어서 바닥에 눕혀져 있었는데 직원분들이 제가 전화드렸을 때는 못 봤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잃어버린 줄 알았던 거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택시로 장소 옮겼을 때 내려가지고 편의점에서 내려놨던 검정색 물체 제 기억 속에서의 검정색 물체는 그냥 검정 비닐 봉다리였던 거예요. 제가 숙취해소제를 친구들한테 돌리려고 샀었거든요. 그날 하루 정말 스펙타클 했습니다. 아무튼 뭐 찾았으니까 그게 어디예요. 기분 좋게 다음날 자빈드 서울 소개 영상을 무사히 찍었죠. 하지만 그 친구들은 잊을 수 없단다. 언제 한번 누나 눈에 띄려. 누나가 또 기가 막히게 말이야 눈싸움을 잘해. 술자리에서 다 이긴단다.
자 여러분 제가 하이라이터 맛집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단델리온 베네피트 단델리온 트윙클이고요. 트윙클 제가 요즘 글린트만큼이나 사용하는 하이라이터예요. 보시면 콧구멍이요. 콧구멍이란다. 코끝이요. 아주 자연스럽게 뿌용하고 속광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나는 하이라이터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고 너무 예쁜 하이라이터예요. 핑크빔이에요. 핑크빔. 그래서 우리 트러블 많으신 미우들 있잖아요. 커버 메이크업 짱짱하게 하면은 사실 글로우 메이크업과는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윤광 메이크업, 피부에서 뭔가 빛이 나는 메이크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저처럼 매트하고 깔끔하게 하시고 요 놈으로 이렇게 쓸어주면 촉촉하게 광이 올라오는 것처럼 연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꼼수를 부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완전 뉴트럴한 색감이거든요. 화사하면서 그윽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색감들로 아주 짱짱하게 구성이 잘 나왔더라고요. 브라이트 톤, 라이트 톤에 걸친 그러니까 뭐 봄웜도 될 수 있고 여름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뉴트럴 색감이 잘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나 라이트 톤에 걸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진짜 찰떡일 팔레트예요. 그윽하게 매트한 베이스 섀도우 사용을 할게요. 아, 우리 엄마 말실수 썰 좀 할까? 아, 여러분 또 이게 무슨 주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말실수를 잘하세요. 따지면 그 배우분 누구셔? 김현철이 씨인가? 이거 라디오스타 레전드 입담 서현철님 참고하시면 되는데 서현철님 아내가 그 약간 말실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저희 엄마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쑥 들어와서 주어 없이 말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우리 엄마의 말을 해석해가지고 잘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대화 방식을 저희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그냥 몇 가지만 좀 재미나게 얘기를 해드린다면 말실수를 재미나게 하시는 편인데 저번 여름에요. 어머님이 자기 자러 들어가겠다면서 저한테 정민아 너 그 선풍기 타임머신 꼭 맞추고 자 이러는 거예요. 어? 무슨 소리지? 하면 해석해보세요 여러분. 뭘까요? 타이머예요 타이머. 어머 나 또 존댓말 했구나. 이 자아가 붕괴되네. 타이머야 미우들아. 엄마 말은 정민아 선풍기 타이머 맞추고 자 이거지. 타임머신 맞추고 자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죠. 저를 과거로 보내버릴 거냐고 미래로 보내버릴 거냐고 어디로 보내버리고 싶냐고. 저희 엄마가 그런 귀여운 말실수를 정말 잘하세요.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철없을 땐 너무너무 짜증났죠.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메모장에 다 적고 있어요. 나이 먹고 엄마랑 친해지고 이제 좀 사춘기가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저한테 종민아 확진자가 8-9만 명이 됐대. 너 꼭 3차 그거 브루스타 맞아? 부스터샷이야 엄마 부스터샷. 너무 귀엽잖아요. 부스터샷을 부루스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랑 저는 그냥 눈치껏 알아듣기로 했어요.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알아들었으면 반박하지 말고 그냥 대답하자 이렇게 아빠랑 저랑은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는 또 오미크론을 오마카세라고 하고 아 내가 말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네. 자 아이라이너는 언제적 화장품이야 토니모리 젤 아이라이너. 근데 미우들 내가 알아차린 게 있는데 나 분명히 반모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또 어느 순간 이렇게 공손하게 존댓말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반말로 돌아가자니 또 애매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반말할래. 반모. 근데 뭔가 반말로 하니까 이게 진짜 내 찐친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 주제도 잘 나오고 얘기가 더 잘 나와요. 아 여러분 저 스키장 또 가고 싶어요. 저 사실 이번 겨울에 정말 십몇 년 만에 갔다 왔거든요. 초딩 때 가고 스키장 한 번도 안 갔었어요. 이제 제 친구 커플이 스키랑 보드를 너무 잘 타는 커플 친구가 있어서 걔네 따라서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겨울 다 가고 있잖아요. 아쉬워요. 근데 또 스키장 가니까 돈이 너무 깨지대? 100만 원 깨졌었나? 내 탑에서 100만 원 깨졌어요. 이거는 홀리카홀리카 싱글 섀도우 세시. 아, 내 눈 너무 이뻐지죠? 내가 얘들아 원래 작년에만 진짜 응급실을 3번 갔을 정도로 내가 몸이 좀 안 좋았어. 그리고 작년에는 뭘로 고생을 했냐면 진짜 방광으로 고생을 했거든. 방광에 방자만 들어도 진짜 방실방실 웃던 웃음기가 싹 사라질 정도로 내가 방광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몸이 좀만 잠을 못 자면 방광염이 오고 그 생리 직전에 막 방광염으로 고생하고 그냥 방광염으로 계속 힘들었었단 말이야. 2개월마다. 이제 방광염 마스터가 돼가지고 말이야 신경도
안 쓰이더라고 어느 순간엔. 그래서 그냥 방광이 오면 오는 대로 방치를 해버렸어. 약 맨날 타서 먹는 것도 지겹고 그러다가 방치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픈 거야. 허리서부터 뜨끈뜨끈하면서 몸이 진짜 땀이 식은 땀이 줄줄 나고 막 앉아있기가 너무 힘든 거야. 난 내가 장염 시작인 줄 알았어. 배 쪽이니까. 그래서 진짜 너무 아파서 흥흥대고 있는데 그날 밖에 나와 있었거든. 어찌저찌 이렇게 집 갈 때까지 참아봤는데 집 가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이제 고통이 모든 게 다 밀려오더라고. 뇌가 거의 그냥 허리 쪽에 있는 줄 알았어. 모든 감각이 거기 있는 느낌? 진짜 심장도 거의 허리에서 두근대고 그냥 몸에서 막 달달 떨리고 막 몸이 일단은 빨리 그냥 병원에 가라고 내 몸이 외치고 있는 수준이었어. 그래서 새벽에 응급실을 그때 갔는데 알고 보니까 병명이 신우신염인 거야. 신우신염이 뭔지 알아? 신장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건데 보통 방광염으로 시작을 한대. 이렇게 만성 방광염으로. 그래서 방광염을 방치하다 보면 이 균들이 타고 올라가서 신장까지 가는 거지. 그러면 신장에서 이제 염증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진짜 아파. 특히나 나처럼 급성으로 온 사람들은 여기 느껴본 미우들은 알 거야. 나 출산과 출산? 출산은 에이 비교도 못하지. 출산 더 아프지. 출산은 끔찍하고 신우신염은 뭐 그럼 세 발에 피지 그거에 비하면. 아무튼 그냥 출산을 떠올리게 할 정도의 아픔이었어. 아무튼 방광염은 방치하면 진짜 큰일 나더라. 얼티네티브 스테레오 2호 빈티지 플럼이에요. 라카의 블리크. 그리고 닉스의 내추럴. 내가 자주 사용하는 립 펜슬로 립 외곽만 살짝 잡을게. 얘들아 고급진 립 하나 보여주고 갈게. 요거는 맥의 Stay Curious라는 말린 장미 같으면서도 굉장히 화사한 레드벨벳의 우리 예리씨가 한번 바르고 셀카 찍어서 굉장히 유명했던 요 맥의 립스틱인데 오늘 요 무드랑 굉장히 잘 어울려. 이 블러셔랑. 미쳤어. 오늘 근데 나 진짜 별것도 아닌 TMI 많이 뿌렸는데 아니 이렇게 시간이 없을 수가 있나? 나 아직 할 얘기가 너무 산더미인데 말이야. 내가 다음에도 요 이상한 TMI들 뿌려서 보여줄게. 아 그리고 나 성대모사 잘하는 거 하나 하고 가도 되니? 도라에몽 진짜 똑같다. 자 도라에몽 간다. 눈 가려 다들 너네. 일단 진구부터 해야 돼. 진구. 도라에몽 오늘도 뚱뚱이가 나한테 이러는데 그거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될까? 그럼 이제 도라에몽이 나오지. 진구야 너 진짜 응? 이거 한 번만 더 빌려가면 나한테 진짜 혼났잖아. 똑같지 않아? 친구가 나를 너무 한심하게 옆에서 쳐다보는데 나 현타와서 안 되겠어. 빨리 눈썹 그리고 사라져야겠어. 내가 사라져볼게. 얍!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왔규. 내가 엄청난 글리터 하나만 또 마지막으로 자랑 좀 해볼게 우리 미우들한테. 요거 왜 아무도 안 사니? 우리 미우들. 당장 파우치에 넣도록. 요거 데이지크의 스타일링 리퀴드 글리터 3호. 데이지크에서 나온 리퀴드 글리터 중에 가장 입자가 얇지만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아이돌 애교살 만들어주는 글리터거든? 애교살 뽀용템이야. 머리는 요런 머리띠를 했규. 물론 머리는 안 감았기에 가발을 꼈고 내가 또 옷도 한번 새로 산 걸 자랑하고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어떠니 얘들아? 약간 미우미우 바이브 아니니? 니트랑 블라우스는 더 베를린에서 샀고 그리고 요 치마는 W 콘셉트 어디서 샀는데 이거는 이정호에서. 그리고 요 벨트는 리킴. 내가 다 링크를 더보기란에 써놓도록 할게. 미우미우 손민수 바이브. 이렇게 메이크업과 꽃단장을 해봤는데 오늘 어땠어? 재밌었니? 내가 다음에도 꼭 이런 아무 말 대잔치 겟레디드미를 들고 올게. 다음에도 찍어달라고 댓글에 달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응원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 미우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그러면 나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 그리고 모든 착장이나 메이크업 정보를 더보기란에 써놓도록 할게요. 안녕.